자, 미래세대 후에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는 그 정도로 빠질지 서로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사람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모든 사물이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한 번은 이렇게 빠진 때도 있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색한 하락을 경험을 했는데요. 자, 오늘 중국 시장 어땠습니까? 예, 금일 중국 시장도 역시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주도주 중심의 하락이 있었고 다만 네. 낙폭은 생각보다 중국도 크지 않았습니다. 예. 대략 한 1% 내외에서 하락 마감을 좀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주 위주로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이제 해천미업, 뭐 중거 하이테크, 칭따오 맥주, 오량액 등 주요 소비주들이 대표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며 네. 관련 연관주들도 같이 빠졌다. 다만 좀 특이한 부분은 오늘 뭐 14차 5개년 계획에서 3세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으면서 예. 거기서 매도된 자금 일부 순환매성으로 IT 반도체 쪽으로 좀 유입된 모습은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전일에 이어서 항셍테크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 한 1.2% 정도 빠졌는데요. 네. 이 하락 사유가 전일에도 좀 있었던 일인데 인도에서 중국의 앱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18개의 사용을 추가로 중단을 했거든요. 네. 사실 중국의 IT, 이제 소위 얘기하는 거대 성장 기업들이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하는데. 뭐, 틱톡 같은 것도 인도에서 예. 엄청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다 이제 끊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항셍테크주가 그런 사실 기술 성장주가 많은 지수기 때문에 약세폭이 좀 컸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 주도주 중심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서 아마 투자자분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닌가 아니면 증시가 약세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일련의 걱정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상해 종합지수 기준에서 섹터별 수익률을 좀 YTD 기준으로 보시면 네, 연초 대비해서죠. 연초 대비해서죠. 예. 보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는 걸 좀 인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였던 내수 기반의 소비주와 헬스케어 섹터의 YTD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락한 이유입니다. 네. 오늘까지 53에서 59%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중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네. 얘기죠. YTD 기준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저점 네. 대비해서는 이제 뭐 비할 바도 아닐 정도로 올랐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과 에너지 관련주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 정도 네. 아직도 YTD 약세입니다. 예. 예, 그럴 정도로 저는 섹터별 차별화가 나와 있는 상태고 이건 다 이유가 어느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 구조가 바뀐다고 예상하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는 조정 국면은 그냥 과도하게 비싼 밸류가 단기간에 너무 수급이 쏠림 현상이 있었고 과도한 비싼 밸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오고 다른 성장주로 좀 갈아타기가 좀 있었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어땠습니까? 위안화 환율은 뭐 전일 미국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6.83으로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 추이는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형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거래 대금은 한 0.8조 위안으로 전일 대비는 소폭 감소했으나 뭐 주간 평균은 한 0.9억 위안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선후강통을 통한 외국인 수급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금일도 한 63억 위안 정도 유출이 있었습니다. 예. 주간 기준으로 한 222억 위안인데 이게 하나로 치면 3조 8천억 원. 네. 아직까지는 주간으로 연속성 있게 매도가 나가고 있고요. 금주 아마 국내 증시도 한 2.5에서 2.6조 가량 현물 매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은 다음 주에도 이게 연속성 있게 이어지는지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시장도 뭐 미국 시장만큼 빠진 건 아닌데 아닙니다. 어쨌든 예. 중국 시장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많이 오른 종목이 좀 빠지고 주도주의 교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도력의 이완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 뭐 술이라든지 뭐 또 장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 예, 맞습니다. 약간 좀 흔들리는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아무래도 이 조정 국면을 겪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정말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오른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반대로 그랬다면 언택주들이 소위 얘기하는 컨택주들이 네. 얼마나 강하게 반등을 했냐 했을 때 아까 제가 YTD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센 반등 국면을 주지 못했고 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상반기 실적을 통해 2분기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던 이제 음식료나 전자상거래 중에 주도주가 지속될 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하반 그다음에 미중 문쟁 리스크로 인해서 반도체나 전기차 등 신산업 섹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 선택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ETF로 좀 이런 조정 국면에 담아보시는 건 좋을 것 같다. 유럽 가보죠. 예, 유럽 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럽 시장이 장중에 시작했을 때는 원래 한 1% 정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다가 지금은 소폭 다시 좀 혼조세를 보이네요. 네. 닥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0.4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예. 영국과 프랑스 지수는 오히려 0.11% 정도 플러스로 전환이 좀 됐습니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 증시가 생각보다 빠지지 않은 영향하고 예. 두 번째는 22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수를 좀 지지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유로존의 코로나 확산세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확산이 좀 정체된 모습이긴 하고요. 네, 영국하고 이탈리아는 소폭 증가 추세, 스페인하고 프랑스는 뭐 지속적으로 좀 확산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유로존의 GDP의 20%를 차지하는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여전히 확산 국면을 겪고 있다는 점은 유로존 회복세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금일 발표된 독일의 7월 공장수주 시장 전망, 공장수주도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했거든요. 네. 네, 전월 대비 원래 한 5% 개선이 컨센이었는데 실제 나온 거는 플러스 2.8% 나오면서 좀 기대치를 하회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6% 정도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7.3% 나오면서 좋지 않네요. 역시나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표의 부진이 유로존에서는 좀 나타나는 형국입니다. 네, 이런 지표의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의 회복 속도가 좀 둔탁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네. 반대로 반면에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니즈는 계속 강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인이 있는데 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치가 이렇게 강한지를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띄워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서 민간 성장률 기여가 차지하는 비율을 좀 그린 차트인데요. 네. 예, 보시면 2017년에는 이제 경제 성장에서 민간이 기여한 비율이 78% 정도 됐습니다. 네. 국내의 경우입니다. 2018년에 이게 66으로 줄어들었는데 2019년 와서는 25% 수준까지 급감을 해요. 그다음에 정부가 기여하는 비율이 75%까지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0년을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더 할 것 같은데?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그렇겠죠. 거라는 거죠. 예. 그럼 지금에 와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GDP의 성장의 공식을 보면 GDP는 소비 더하기 투자 예. 더하기 정부 지출 예. 더하기 순수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개인의 민간의 소비와 그다음에 민간의 투자와 그다음에 수출 등등은 사실은 개선을 큰 폭으로 나타나기에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가장 성장을 위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 지출. 정부 지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각국 은행 그 중앙 은행들의 부양책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요인이 사실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각국 정부나 중앙정부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례 없는 규모의 부양책을 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저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 증시 말씀드리면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에서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10일에 이제 유로존에서 나오는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저는 시장이 부합하는 수준에서는 뭐 부양책이 좀 더 확대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연달아 있습니다. 연달아 있죠. 다음 주에 ECB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 연준의 FOMC가 또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 결과물이 나오니까 사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어쩌면 양대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ECB와 Fed의 의사결정이 나는 특별히 저는 Fed의 9월 FOMC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잭슨홀 컨퍼런스,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그 이슈에 대해서 연준 멤버들이 어떠한 후일담을 나눈지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선물이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네요. 다우지수만 소폭, 아주 소폭 플러스 권역이고요. 아, 나스닥 선물의 낙폭은 좀 주는군요. 1% 정도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미국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예. 앞단을 좀 빨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전일 증시를 조금만 복기를 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주도주가 애플, 테슬라, MS, 뭐 아마존 예. 대부분 다 빠지면서 기술 성장주 중심의 메모리 쏟아지면서 낙폭이 확대됐던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의 하우스의 뷰와 저희의 뷰는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것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지난 5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S&P 그리고 다우지수가 8월에 2000년, 1986년, 1984년 이래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기록이죠. 예. 그러면서 나스닥하고 S&P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면서 갔던 예. 그림이 나타났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 밸류 역시나 다 마찬가지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S&P가 27.3배까지 갔었고요. 나스닥이 한 40배까지 올랐었습니다. 뭐 언제 조정이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쏠림 현상이 주도한 상승, 소위 얘기해서 미국의 상승은 테크 주식의 상승이 만들어놨다고 봐도 더 많은 주식이 더 많이 아닙니다. 빠졌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주가 빠지니 시장도 빠졌다 네.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일부 포트폴리오를 소폭 조정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현금을 조금 확보하시는 것 정도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다만 중장기적으로 대형 성장 기술주 중심의 포지션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아 그리고 만약에 얼마나 더 빠질 것인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네. 제가 주장하건대는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아마 시청자분들보다 보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저는 강세장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미국 장세가 생각보다 좀 하루에 빠진 양치고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추세가 사실 연속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평성 기준으로 한 50일 이평을 주로 보는데 50일 이평까지도 좀 열어놓고 마음 편하게 보자. 지수 때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전일 종가에서 한 5%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정도로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조정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스닥 기준인가 보죠? 나스닥 100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이렇게 간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열어놓고 좀 넉넉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정이니까. 조정폭이 소폭 좀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따라서 네. 뭐 뇌동 매매 같은 걸 하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가라는 네. 말씀은 저는 미국의 8월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양책이 7월 말경에 끊겼고 계속적으로 지연됐었기 때문에 분명히 소비 절벽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ADP 고용 지표도 사실 좋지 않게 나왔었어요. 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오늘도 아마 이제 고용 지표들이 나올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일 고용 지표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금일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나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유럽 시황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반등은 저는 정부와 연준의 역할이 굉장히 주요했다는 건 아무도 이제 반문하시기 어려운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초반에는 연준과 정부가 스탠스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요. 당연히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갑자기 정치적인 이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 쪽의 재정 정책의 스탠스가 조금씩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네. 거죠. 사실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8월 중순 경에 통과를 예상했던 거거든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이즈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이즈가 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의 악화가 소폭 전망되는 게 좀 있고요. 저희가 시장이 좀 얼마나 좀 빠르게 본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다른 네. 점은 저희가 ATI 얘기가 나왔던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한번 반등 주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갑작스럽게 엄청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이제 올 것 같아. 경기 개선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좀 없지 싹 들어가 버렸죠. 예, 싹 들어갔습니다. 장이 저는, 빠지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섣부른 인플레 기대도 지금 당장은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접어놓을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오고 소매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반대로 시장은 더 빠르게 해석을 해서 네. 혹은 디플레
더블 딥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예. 다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기 금리가 아마 0.6을 하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 줄 수도 있다. 근데 이걸 그러면 나쁘게 봐야 되느냐? 그때 시장은 조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저는 다만 그 움직임을 그 조정의 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표의 악화는 정부의 스탠스를 변화를 갖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전개가 되지 않고 있는 미국 민주화 공화의 합의도 사실 이 지표가 안 좋아지고 그 지표가 안 좋은 걸 반영하는 주가의 하락이 압박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통화 정책은 물론이고. 예, 네, 물론입니다. 이제 이게 왜냐면 제가 재정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네. 선결이 돼야 됩니다. 재정 정책이 통과가 돼야 되고요. 지금 선거가 두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지표의 악화는 지지율의 악화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이 반전에 일어날 수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연준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경기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은 경기에 역풍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더 많은 재정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재정에 대한 압박을 저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논쟁이 늘어날수록 경기의 하방 위험은 증가하지만 반대로 이런 지표의 악화가 그 스탠스를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업자들도 이제 일시적인 해고 상태에서 빠르게 돌아올 거라는 기대도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변한 부분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네. 이경민 팀장님 방송도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주주도 말씀하시면서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분명히 팬데믹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거다. 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거는 주도주 중심의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으려면 저는 과거에 미국 정부가 썼던 뉴딜 정책처럼 인프라와 직접적으로 고용을 늘려줄 수 있는 인프라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런 지표의 악화는 그런 정책까지도 부가적으로 좀 끌고 올 수 있는 알파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결론을 좀 내려드린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지표의 악화는 소위 미국 시장의 디플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수 있고요. 다만 이 같은 우려로 지수가 빠진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의 악화는 선거를 앞둔 행정부와 민주당의 경기 부양책에 협상을 용이하게 만들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게다가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추가 부양 정책까지 끌고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에 발맞춰서 연준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총자산은 최근의 정책 기조지만 증가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채권 발행이랑 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지만 소위 얘기하는 인플레이 반등과 다시 경기 회복의 과정으로 가는 그림이지 네.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요. 그림을 몇 개 준비해 오셨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림 하나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미국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모기지 연체율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CMBS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이게 30일 동안 연체되면 이제 되는 건 그 표기가 올라가는 건데 보시다시피 물론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기는 하나 아직도 10%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림도 섹터별 연체율 그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호텔, 이 러징이라고 가장 높은 데가 호텔이나 예. 이런 숙박업 쪽이고요. 그다음에 리테일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연체율이 20% 이상을 넘어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리테일 쪽도 15%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조차 아직 개선이 안 됐는데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시장과의 실물 경제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빨리 간 거죠. 네. 빨리 간 거에 대한 것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를 내면서 약간 부양책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네. 이런 역할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지표의 악화는 저는 그런 스탠스들이 변화를 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지표 뭐 나오는 걸
뭐 볼까요? 미국 기준으로? 예, 다음 주 지표를 미국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들이 미국의 뭐 9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뭐 7월 노동부 채용, 노동회전율 조사 이런 것 좀 보셔야 되고요. 근데 다음 주는 미국은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지표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 주. 예. 예. 그 이유가 좀 더 중요하고요. 오히려 중국 지표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중국의 9월 9일 수요일에 중국의 8월 CPI하고 그다음 11일에 예정된 중국의 사회용자 총량 등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CPI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전월에 음식료품을 제외하면 0.0%밖에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도 소위 얘기하는 디플레 우려가 좀 있어서 네. 이 사회용자 총량의 증가를 통해서 만약에 다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시면 좀 그렇구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7일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시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하루 주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미국 시장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하루 쉬기 때문에 장을 좀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은 매물을 더 많이 내놓을 수 있고 이걸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또 많이 사실 것 같습니다. 종목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만 하죠. 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일면에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좀 네. 재밌는 뉴스여서 최근에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다들 그렇죠.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세계 항공사들이 매출을 그래도 좀 올리기 위해서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의 비즈니스들을 좀 새로 좀 개발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살기 위한 생존의 방법인데요. 호주의 퀀타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극 여행 비즈니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른 데로 이제 국가가 있는 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에어노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기내식을 먹을 수 있는 세트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ANA 항공사나 대만의 항공사들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 그냥 자국에서 떠서 공중에서 선회를 하다가 네. 면세점 쇼핑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항공 상품들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가다가 오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는 못 가니까 공중에서 돌다가 들어옵니다. 대신에 이제 면세점은 이용할 수 있고요. 아,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뭐 공중의 여행이라는 게 두 가지 요인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항공유 같은 경우에가 예. 소위 얘기하는 적정 유통 기한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아, 항공유가 예, 그래서 소모해야 이제, 되는군요. 예, 소모해야 되는 요인도 좀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저는 어떻게 좀 바라보려고 하는 거냐면 항공사 굉장히 어렵구나. 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그래도 이익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퀀타스 항공 그 빨간 캥거루 이렇게 돼 있는 그 예, 로고 맞죠? 맞습니다. 예. 별의별 그 기상천외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 만들어도 이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인류의 가치 있는 한 항공산업, 여행산업, 숙박업 이런 것들은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썩 물러갔으면 좋겠네요.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세대우의 박광남 선입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